여러분, 안녕하세요. 남극 대륙은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이며 지구상에 존재하는 얼음의 90%가 모이는 마치 냉동고와 같은 곳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 가혹한 대륙에 발을 들여놓으려고 한 걸까요? 아마도 학자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학자들은 바로 그 남극에서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흰 대륙의 끝없는 얼음 속에서 연구자들이 이루어낸 수수께끼 투성이의 불가사의한 발견들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세계. 남극은 대륙입니다. 즉, 바다 위에 우뚝 솟아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육지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기온이 낮기 때문에 이 대륙은 두꺼운 얼음층으로 덮여 있습니다. 한때 학자들은 얼음층 아래를 들여다보며 과거 남극 대륙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얼음 밑의 지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레이더가 탑재된 비행기를 이용하는 것인데, 남극 대륙은 너무 커서 이 방법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한편 위성 사진은 보다 쉽게 구할 수 있었고, 이 지역에서 실시한 부분적인 라디오 에코 사운딩을 조합해서 연구에 사용되었습니다. 눈앞에 작은 알갱이의 견과류가 있고, 거기에 액상 초콜릿을 넣어 잘 젓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식어서 굳어버려도 초콜릿의 모양에서 견과류 덩어리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극에서도 학자들은 얼음 형태를 통해서 남극 동부의 빙하 아래에 벨기에의 크기에 달하는 산악지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과거 이곳에서는 강이 흐르고 숲이 우거져 동물도 서식했습니다. 그러나 약 3,400만 년 전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대륙은 얼음이 얼었고 이전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곳은 정말 멋진 장소였습니다. 현재 남극의 평균 기온은 섭씨 영하 49도. 그러나 9천만 년 전에는 이탈리아와 비슷한 기후였습니다. 이것은 학자들이 해저를 굴착하면서 발견한 화석, 잎과 뿌리의 흔적, 그리고 삼림 화재의 흔적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열대림이 우거지고 그 사이를 걷는 공룡까지 있었답니다. 노래하는 얼음. 학자들에 의해 기록된 로스의 빙붕의 불가사의한 소리는 어느 부족의 주술사의 노랫소리 같습니다. 우리에게 낯선 소리일 뿐만 아니라 아무런 장비 없이 그냥 귀만으로는 들리지 않습니다. 얼음 노래가 녹음되었을 때 연구자들은 얼음의 2m의 구멍을 내고 그 내부에 고감도 센서를 설치했습니다. 그러자 주파수 5Hz, 즉 1초의 5사이클의 파장을 가진 소리가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었지만 그 이후에 그 정체를 밝힐 수 있었습니다. 바람이 얼음 위에서 불 때 빙하의 표면이 진동하면서 얼음이 이런 노랫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음향을 1200배의 속도로 조절하였을 때 들리는 소리입니다. 피라미드. 피라미드는 이집트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목하실 장소에는 많은 전설과 소문이 얽혀 있습니다. 지어낸 이야기나 소문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피라미드를 외계 생명체의 문명과 연결시키고 싶어 했기에 새로운 피라미드가 발견될 때마다 이런 억측이 점점 과속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남극에도 피라미드가 있는 건가? 라는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최초의 피라미드는 1910년부터 1913년에 행해진 영국의 남극 원정 멤버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남극의 탐험 대원들은 곧 이를 피라미드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코트리츠 빙하 근처에 있는 이 물체는 실로 피라미드와 흡사한 모양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새로운 발견이 인터넷에서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남극에서 가장 높은 산맥인 엘스워스 산맥을 유심히 관찰한 결과 새롭게 두 개의 피라미드가 발견된 것입니다. 외계 생명체의 기지라는 설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형을 학자들은 누나탁이라고 부릅니다. 대륙빙하가 침식 작용에 의해 가파르게 우뚝 솟은 산으로 남아있는 것인데 이 누나탁은 흔히 볼 수 있는 지형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슬란드의 브랑스 틴들이나 알프스의 마터호른을 들 수 있습니다. 남극에서도 이러한 신비로운 피라미드가 여러 개 발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웨데레의 폴리니아. 남반구의 겨울이 끝나가면 남극 대륙 연안의 바다는 두꺼운 얼음층으로 뒤덮입니다. 광대한 면적이 꽁꽁 얼어버리지만 빈틈없이 모든 장소가 얼음으로 덮이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얼지 않고 개방된 지형이 생기는데 이는 폴리니아 혹은 빙오라고 불립니다. 남극 대륙의 해안을 따라 갈라진 틈으로 부는 강한 바람이 얼음 덩어리를 물가에서 떼어낼 때 생깁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해안에서 먼 곳에 폴리니아가 형성되기도 하는데 학자들은 그 메커니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에 해당하는 것이 1974년에서 1976년에 걸쳐 관측된 웨데레의 폴리니아. 그런데 이후 이러한 현상은 남극 연구자들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렸고 다시 관찰되기 시작한 것은 2016년이 되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학자들은 웨데레 동부를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이는 2017년 겨울 이 폴리니아에 어떤 특이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구멍이 굉장히 커져버린 것입니다. 9월 25일 나사의 인공위성 테라가 얼음의 층의 면적 약 1만 평방킬로미터의 구멍이 있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이것은 키프로스 섬에 필적하는 크기입니다. 10월에는 폴리니아는 8배로 커져서 체코 전체와 비슷한 크기의 면적이 되었습니다. 남극에서는 이런 현상이 40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거대한 폴리니아의 출현은 남극 대륙의 수수께끼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위성 사진을 이용하여 학자들은 이 현상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웨데레 동부에서는 폴리니아 부근에 위치한 가장 높은 해산인 모드라이즈를 따라 때때로 물속에 따뜻한 물살이 일어 수온이 상승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물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따뜻하지 않습니다. 설마 이런 곳에 수영하러 가는 일은 없겠죠? 그러나 그 정도의 수온 상승만으로도 해면에 얼음이 침식되고 거기에 사는 고래나 바다표범, 펭귄들을 만족시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현상은 매년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직 학자들도 알지 못합니다. 윌크스랜드의 마스콘. 남극 대륙의 얼음 밑에서 운석 충돌 흔적을 찾자고 한다면 어떨까요? 자, 여러분 침착하세요. 이 엉뚱한 생각은 실은 오랫동안 학자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2006년에 연구진은 인공위성 그레이스에 의한 중력 측정의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윌크스랜드의 얼음 아래에는 폭 300km의 마스콘, 즉 질량이 집중된 장소가 존재하고 그 위치에는 이보다 더 큰 고리구조 형태가 보이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공룡의 멸종으로 이어진 칙슬루브 크레이터의 2.5배나 되는 물체의 충돌로 생긴 폭 480km의 크레이터가 발견된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했습니다. 정말 그런지 어떤지는 두꺼운 얼음층 아래에 있는 토양 샘플을 채취할 수 없는 이상 명확하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만약 윌크스랜드의 마스콘이 정말로 소행성의 충돌로 형성된 것이라면 사상 최대 규모인 고생대의 마지막 기인 페름기의 대량 멸종의 원인이었을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억 5천만 년 전, 육상 척추동물의 73%와 해양 생물의 96%가 사라졌습니다. 이 카타스트로피의 수수께끼의 답이 바로 남극 대륙의 얼음 아래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묘한 동물들. 2021년 지질학자들에 의해 실시된 피리너 빙붕 조사 중에 이루어진 충격적인 발견이 공표되었습니다. 900m의 얼음을 굴착한 후에 그 내부에 카메라를 내렸더니
바위와 함께 해면 동물과 같은 많은 미지의 동물이 확인되었습니다. 해안에 사는 260km의 온도, 영하 2.2도인 이 장소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먹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명이 붙어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곳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대답을 찾기보다는 의문만 커질 뿐입니다. 붕괴되는 호수. 2019년 6월 9일 남극 동부의 아메리빙붕 꼭대기에는 얼음으로 뒤덮인 거대한 호수가 있었습니다. 그 호수가 갑자기 두꺼운 얼음층을 뚫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일 후에는 6억 입방미터의 물이 10평방킬로미터의 구멍을 통해 바다로 사라졌습니다. 이 구멍은 뉴욕의 센트럴파크 3개분의 면적입니다. 이런 일이 미국 어디선가 일어난다면 다들 공포에 떨었겠지만 여기는 남극, 지구상에서 가장 사람이 없는 대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수가 사라진 것을 깨달은 것은 반년 후, 게다가 우연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빙하학자 롤랜드 워너는 호주의 산불 확산을 조사하기 위해 위성사진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더운 날에는 우리의 시선이 차가운 칵테일이나 얼음물로 향하기 마련이죠. 워너 씨도 활활 타오르는 광경으로부터 잠깐 쉬려고 지상에 있는 추운 지역, 남극 대륙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거기서 갑자기 호수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호수는 적어도 1973년부터는 존재하고 있던 것입니다. 빙하에는 너무 많은 물이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물은 천천히 1.5km 두께의 얼음층에 물길을 만들며 퍼져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물의 무게로 얼음에 이른바 수력 파쇄가 일어나 호수 전체가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수면에 떠있던 얼음층은 80m나 붕괴되어 마치 얼음이 담긴 대접 같았습니다. 나중에는 이곳에 새로운 호수가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즐기셨다면 좋겠습니다. 즐거우셨다면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새로운 영상으로 꼭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잠시 동안만의 이별입니다. 곧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